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맨투맨 후드 추천 요청을 하셨는데요. 마침 또 저희 채널 모토인 현명한 소비를 이룰 수 있는 브랜드 전 제품 기존 할인에 추가 15% 쿠폰을 주겠다고 해서 이건 못 참지. 티끌 모아 태산이잖아? 조금이라도 아껴서 난 시집 갈 거다. 어이가 없네, 개새끼. 스웻유는 원단감, 컬러, 프린트 등 취향을 많이 탈 포인트 요소를 많은데 유니폼 브릿지는 좀 호불호가 강하지 않은 스타일의 스웻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나이대도 좀 안 타야지. 이거 중요해졌거든. 트렌드나 유행을 크게 타지 않는 선에서 워크웨어 아메카지 베이스지만 캐주얼로 좀 쉽게 해석해줘가지고 누구에게나 추천하기 쉬운 브랜드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키민픽 스웻들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즈. 첫 번째는 1960 스웻셔츠입니다. 많이들 입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딱히 거슬릴 데가 없거든. 근데 제가 맨투맨류는 좀 까다롭다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일 거예요. 각이 엄청 살아있고 입었는데 무겁고 빳빳하고 요러면 좀 부해 보일 수 있어서 저는 선호하지 않는데요. 요 맨투맨은 적당하다랄까요? 코튼백 헤비웨이트 프렌치테리 원단으로 뭔가 만졌을 때 탄탄짱짱한데 부드럽고 유연해. 근데 막상 입었을 땐 적당히 체형 보완을 해주면서 각이 엄청 지지 않아. 이거 중요하단 말이지. 몸판에는 1960 로고가 아플리케 자수로 들어가 있는데 요 1960 숫자가 무난하니 호불호 없죠. 괜히 막 마음에 안 드는 영어 단어 써있고 폰트체 마음에 안 들고 이거보다는 안전하게 숫자로. 소매와 밑단 적당히 텐션감 있게 립 들어가지고 적당한 세미 오버핏으로 혹은 저처럼 굉장히 루즈하게 입어도 괜찮아요. 저희 팀원들도 단체로 입고 다니는 맨투맨이기도 하지만 취향에 따라 컬러 초이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컬러웨이로 나옵니다. 저희 팀원들 스펙, 착용 사이즈 보시면서 맨투맨 사이즈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핏이 생명일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가 모든 체형을 대표하지는 않지만 보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올드 NY 스웻셔츠입니다. 이 제품은 피그먼트 다잉이 포인트가 되는 맨투맨으로 코튼 폴리 소재로 앞서 보신 제품보다는 아주 살짝 가벼워지고 얇아집니다. 그리고 터치감도 살짝 흔적거리는 느낌? Y2K 레트로 이런 트렌드를 반영하시거나 힙한 감성을 즐기시는 분들께는 피그먼트 다잉, 이 물빠진, 빛바랜 듯한 오묘한 이 컬러감 워싱밴 이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제품이 좋았던 데는 프린팅도 한몫을 했는데요. 살짝 비치는 느낌의 프린팅이 얹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글라스 데코 아나? 요즘에도 모르나? 짜잔! 글라스 데코가 있잖아. 글라스 데코처럼. 그런 느낌으로 살짝 폰트도 힙한이 들어갔는데 이게 감성지더라고요. 두 가지 컬러웨이로 각 컬러에마다 얹어진 프린팅 색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제품 저희 두 모델의 스펙과 착용 사이즈 확인하시면서 사이즈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빈티지한 피그먼트 워싱이 되어 있어서 노멀한 데님 팬츠만 매칭해주셔도 캐주얼하면서 살짝 힙한 느낌으로 코디가 완성되는데요. 그런데 뭔가 살짝 아쉬운데 하신다면 캡 같은 거 얹어줘서 감성까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그먼트 스웻에 유틸리티한 감성의 베스트 하나 얹어주시면 요즘 고프코어 감성 스타일링이 끝! 개인적으로 지금처럼 밤낮 기온차가 살짝 좀 심한 날 코디적으로도 혹은 살짝 보온성 요소로도 이런 거 챙겨 다니시면서 코드 이렇게 딱 얹어주시면 괜히 개기부리다 저희 궁집자님처럼 감기 걸린 거. 다음은 밀리터리 포켓 스웻셔츠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드러우면서 탄탄한 원단감에 자수나 프린팅 디테일이 싫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왼쪽 가슴에 버튼이 달린 포켓 디테일이 들어가지고 어깨쪽, 등쪽 절개 디테일이 들어가져서 레글런 숄더 스타일. 가뜩이나 레글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깨 좀 있으시고 약간 빡 이러신 분들이 입으면 좀 예쁘게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세 가지 컬러웨이로 그레이, 네이비 다 예쁘지만 올리브 컬러 약간 포인트 주기 좋은 컬러감이에요. 저희 두 모델 착용 사이즈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없이 디테일이 포인트가 되는 맨투맨이라 심플하게 면 팬츠만 잘 활용해주셔도 심심하지 않은데 흰티 레이어링으로 좀 더 신경 써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레이 맨투맨의 데님 팬츠 꾸안꾸 대표룩 아이가 심심할 수 있다 싶다면 데님 팬츠의 실루엣을 한번 바꿔서 와이드하게 어벙하게 이런 무드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추천하는 건 바람막이 파카. 요즘 트렌드 아이템이기도 하지만 진짜 느낀 건데 자칫 잘못하면 감기 걸려. 요즘 캐주얼보다 밀리터리 아메카지 무드로 코디를 하고 싶다면 나일론 팬츠와 입는 것도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절개나 포켓 디테일 들이 나일론 수제 바지나 아우터들과 합쳐졌을 때 잘 묻는 것 같아서 강추합니다. 요런 룩에 포켓 와다다 베스트 모자까지 얹어주면 크,
코디 끝. 자, 이제부터는 후드픽인데요. NYCT 후디. 마찬가지로 적당히 탄탄하면 있어주되 부드러우면서 유연해서 좀 부해 보이지 않은 스타일이라 마음에 들었어요. 워시든 색감이 은은하게 캐주얼하면서 빈티지한 감성을 줘서 좋았고요. 학생분들 혹은 치노 팬츠, 면 팬츠, 데님 팬츠 좋아하시는 분들께 그냥 툭 걸치기 좋을 제품으로 추천드릴게요. 자주 입기에는 사실 무난한 게 최고예요. 두 가지 컬러웨이로 개인적으로 요 1% 멜란지 컬러가 좀 화사한 톤의 그레이라서 반사판 효과도 주고 좋았습니다. 저희 두 모델 사이즈 피팅감 보시면서 제품 사이즈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요런 무난한 템은 캐주얼한 느낌으로 데님 팬츠랑 활용하셔도 예쁘고, 아니면 후리한 감성, 편한 감성을 살려서 스웨트 셋업으로 연출해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살짝 아메까지 바이브로 면 팬츠류와 매칭해주셔도 예쁘니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팬츠를 본 다음에 두루두루 잘 어울릴 색감의 맨투맨이나 후드를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꿀팁. 그리고 날씨가 아직 밤낮으로 쌀쌀하니까 뭔가 셔츠 레이어링해서 후드 입고 막 이러면 뭔가 도서관에서 공부 도와줄 것 같은 오빠라 참아 못하겠다. 그런 이제 대학교 훈남 스타일? 나도 염치는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후드 추천은 라운드 후드 파카입니다. 코튼 폴리온망으로 부드럽고 가벼운 원단감에 나는 그래도 무지 스타일이 좋아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팔쪽 턱 디테일로 옆에서 봤을 때 그 소매 라인감이 참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하이라이트는 이 썸홀이 좀 길게 들어가 있어요. 구멍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내 엄지가 막 움직이는 거지. 후드가 내 취향 체크까지 해주네. 나 구속받는 거 안 좋아하거든. 두 가지 무난한 멜란지 그레이 블랙 컬러감으로 이건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네요. 두 모델 착용 사이즈 보시면서 사이즈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디 추천은 후드의 스웻팬츠. 아니, 전제품 할인이라니까 스웻파츠도 예쁘더라고요. 카고 팬츠 스타일의 스웻팬츠에 요런 디테일 들어간 후드. 거기에 뽀시락 자켓 걸쳐주면 밤 늦게 날 데리러 와줄 남사친 바이브 코디로 딱이다. You know? 와, 뭘 데리러 가. 내가 데리러 가야지. 아니면 면 팬츠와 마원을 활용한 좀 워크웨어 적이면서도 캐주얼한 코디도 추천드려볼게요. 제가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캐주얼이 강세인 요즘 개인적으로 자주 찾게 되는 브랜드 유니폼 브릿지 스웻 제품 추천과 함께 다른 제품들도 코디에 다 녹아있어요. 전제품 할인이라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현명한 소비를 응원합니다. 자, 그리고 추천 영상에 따라오는 건 구독자님들 선물. 제가 추천한 스웻 제품을 10분께 이벤트 진행할까 하는데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제 취향 브랜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티끌 모아 태산! 나 시집 간다! 가야지.